이미 부각이 됐죠. 사실. 맞아요. 오늘 뭐 할 얘기도 사실상 그 얘기가 좀 맞습니다. 중요하죠 또. 그런데 사실 애플과 삼성이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게 2011년 8월 9일에 삼성 갤럭시 탭 10.1을 판매 금지를 시켰어요. 그게 어디냐면 독일부터. 독일부터 시작을 한 거였고요.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애플이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것만 그것만 독일에서 있었던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 판매 금지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앞쪽에 앞쪽 부분은 계속 애플이 승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2011년 8월 24일, 11월 13일 네덜란드에서 갤럭시 S 판매 금지, 그다음에 애플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그래서 다 애플이 승리했고요. 호주에서도 애플이 승리했고 단 한 번 판매가 재개됐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계속 소송이 들어가는데 지금 약 10개국에서 한 50여 건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그 네.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왜 싸울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애플이 삼성을 소송을 걸까? 안드로이드를 만들 구글을 소송을 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삼성을 소송을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이 먼저 좀 얘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특허라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고 돈이 될 때 가장 사실은 이펙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뭐 애플이 그럼 왜 삼성을 소송을 걸지 않았고 왜 갑자기 사실 작년 지금 소송을 건 게 작년 4월 한 15일 맞아요. 그렇죠? 한 400일 이상이 지금 지났는데 1년 4개월 정도 됐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걸었다기보다는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했고 그 당시에 뭔가 이제 안드로이드와 이제 iOS 관계가 사실은 분명히 중요한 어떤 애증 관계 내지는 경쟁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권 분쟁을 했을 때 뭔가 성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글을 걸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이게 조금 뭐 억지일 수도 있겠는데 스티브 잡스의 유훈 소송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와 구글은 사실은 되게 친했거든요. 그리고 친했었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애플의 구글의 회장이 이사진에 포함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삐그덕삐그덕 거린 게 벌써 한 2008년도 9년부터 서로 갈라서기 시작합니다. 안드로이드 출시하기 네. 시작하면서 안드로이드를 내놓고 안드로이드 인수해서 안드로이드 내놓고 안드로이드 진영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곳 삼성이었죠. 예. 그 앞장서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삼성부터 물고 늘어지면 삼성을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사실은 시범 케이스로 걸렸는데 다 아이러니한 게 20년 지기 친구란 말이에요. 또 삼성도. 그래서 10셋을 벌써 꽤 십몇 년 동안 공급해오던. 십몇 년이 넘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그런 친구를 소송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의 맹목적인 공격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뭐 루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비즈니스에서는 적과 친구가 없습니다. 예. 네. 그렇죠. 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네, 소송의 그럼 쟁점을 간략하게 그냥 그렇죠. 딱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송의 그 쟁점들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면 구성이나 UI 관련된 특허들이 있고 통신 기술 특허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환경이 있는데 이제 애플 측의 특허 침해 주장에는 한 10가지 이상의 그 디자인 특허. 네. 이제 정면도 아이콘 배열,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콘 재구성, 바운스백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바운스백은 화면을 밀어서 눌렀을 때 끝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 있죠? 네. 튕겨서 튕기는 다시 나오는 거. 네. 그런 거 이제 바운스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갤럭시 쪽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이 도용됐다라고 네. 한 거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애플의 특허들은 보시면 아시지만 하드웨어 특허 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디자인 특허라고 얘기하는 사실상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특허가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애플이 왜 이렇게 이런 특허에 집착하느냐? 라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우리가 20년 전에 PC의 역사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PC의 역사는 사실상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예. PC 애플의 진영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중심이 됐던 PC 진영의 경쟁이었거든요. 윈텔 진영. 네, 윈텔 진영이라고 얘기했던. 근데 사실상은 그 애플이 어떤 피해의식이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맥킨토시의 OS를, 운영체제를 베꼈다. MS가.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어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네들도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 있는 그 기술들을 베낀 거면서.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허를 못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MS가 자유롭게 베꼈고 그걸 다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소송을 내서 심지어 MS한테 돈도 받아냅니다. 예, 결국 그 특허 소송을 해서. 근데 이런 어떤 실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실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그런 걸로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엄청나게 특허를 건 거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특허들을. 저는 이 잡스가 사실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행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디자인을 베꼈다. 그러니까 표절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만들어냈는데 표절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플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명예를 지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애플이 다른 특허가 없지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것만 꼭꼭 골라서 무리수라고 보이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죠. 근데 이게 그 대중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디자인 수학의 그렇죠. 모양이 네. 뭐 비스듬하게 기울어졌다 네. 그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 네. 메모장 네. 메모장이 그렇죠. 비슷하다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대단한 거를 사실 애플이 오리지널로 만들었다라는 거를 지금 엄청나게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채널 IT도. 네. 근데 국장님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조금 하나 좀 생각을 네.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플이 아티스트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장하고 싶고 그거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네. 좀 인정받고 싶다. 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비즈니스는 사실 그렇게 순진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정말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사실은 이번 특허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아마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특허가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용어들이 좀 나와요. 이게 트레이드마크랑 똑같은 건데 트레이드마크는 내 상표권을 만들어놓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트레이드마크 뭐 베낄 수 없잖아요. 근데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 어떤 외형적인 그 디자인 더하기 거기서 느끼는 느낌까지를 포함한 감성까지. 게 이제 감성까지 포함한 게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인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코카콜라 병 아무도 사실 그 병을 따라하지 않고 어떤 콜라를 갖다 놔도 코카콜라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특허의 쟁점은 사실은 그 지금 국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각의 그 기술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동그랗게 생긴 뭐 외관이라든가 아이콘이 동그랗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삼성이 제품을 만들면서 그 컨셉을 그대로 갖고 가서 마치 삼성 제품을 보면 애플 제품이 연상이 돼서 삼성 제품을 살 때 애플 제품을 살 때 혼동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이제 싫다는 거예요. 그게 애플의 주장이죠. 그렇죠. 그게 애플의 주장이에요. 주장이에요. 그걸 이렇게 동의하세요? 아,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누가 이거를 애플 건 줄 알고 사? 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논점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트레이드 드레이스라는 게 IT 제품에서는 한 번도 주장된 적이 없었고 소송에서 사실은 얘기된 적도 없었어요. 네.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이 엄청나게 큰 거죠. 왜? 그동안의 산업 디자인이라는 게 지켜지는 것들이 사실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결론이 어떻게 나든 산업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글로벌하게 사실 디자인 상은 삼성이 지금 다 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또 다르게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